할렐루야. 광야국제교회 6월 12일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From Nothing to Something, 무에서 유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바로 펜타투크, AD 160년에 와서야 토라라고 부르게 됐죠. 바로 다섯 개의 두루마리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성경은 이런 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바로 토라, 조금 전에 설명했던 다섯 개의 두루마리, 토라, 바로 율법서죠. 플러스 네비임, 바로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케투빔, 성문서, 스크립처란 이야기죠. 이 세 가지가 모여서 유대인의 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T와 N과 K를 따서 타나크라고 불리어집니다.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렛 하레츠. 그런데 왜 하늘이란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만 단수로 표기하고 다른 버전에서는 왜 heavens, 하늘들로 표현을 했을까요? 혹자는 하늘의 구분이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해서 나눈 하늘의 층들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1층천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 그리고 두 번째 2층천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 공간, 그리고 세 번째 3층천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 증거로 말이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바울은 그 3층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바로 바울 자신이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때 바울 사도가 3층천을 다녀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적용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과 제가 아주 캄캄한 방에서 빛이 있어라 하고 한 3000년을 외쳤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도 혼돈하고 공허한 꽉 막힌 듯한 방 안에서 말이죠. 아무런 에너지의 근원과 전기 스위치가 없고, 아니 아예 전기 시설이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산골짜기에 홀로 있는 집에 방에서 너무너무 캄캄하여 내 자신조차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그런 방에서 말이죠. 우리가 함께 외쳤다고 빛이 나오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방에 온 인류, 지금 전 세계의 인구들이 다 모여서 통성으로 빛이 있어라 한다고 빛이 무에서 유로 만들어지겠냐고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주님이신 하나님께 뭐라고 대들거나 불평하거나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부인하는 경우를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마이티 갓입니다. 창조하다 그리고 만들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아사라는 단어, 아싸는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을 변형시켜서 더욱더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아사라고 그러고요. 야찰이란 단어는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계량하는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의 창조하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다라는 그 창조에 쓰이는 바라, 이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전혀 존재란 단어를 붙이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무에서 유로 창조되어질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nothing to something. Everything is possible by Him, our mighty God Jesus Christ. 단지 한 단어, 그의 입술에서 나온 한 단어로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이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혼돈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토후, 바로 쓰레기를 보는 듯한, 그리고 공허하다, 와보후 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를 운행하시느니라.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formless하고 그리고 emptiness, 바로 공허한 이유는 천국에서 하나님께 대적하여 이 땅에 쫓겨난 사단 루시퍼 일당들로 인하여서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견해를 따른다면 이사야서 14장 12절의 말씀에서 15절의 말씀까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리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나님과 비기려고 달려든 그 무리들을 싸그리 이 땅으로 떨어뜨렸으니 나쁜 천사들, 즉 사단의 모든 세력도 하나님의 마이리하신 힘에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내려와서 힘을 쌓고 준비하고 다시 재정비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싸움의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크리스천들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우리들을 무너뜨리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은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데뷔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분은 계셨습니다. 엘로힘, 강하고 두려운 존재, 절대적인 주권, 엘로하의 복수형.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의도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존재하시고 함께 일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면위를 운행하셨던 것입니다. 운행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알을 품다라는 말입니다. 알을 정성스럽게 품어서 알을 까고 나오는 새끼들을 보는 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감동을 줍니다. 첫 번째 감동, 하나님께서는 Mighty God, From Nothing to Something, 강력한 부성애 같은 것을 느꼈다면 두 번째 감동은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는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어머님들은 모두 크게 고개를 끄덕거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기를 가진 산모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으로 곧 낳게 될 아이의 얼굴을 기다리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원하는 그 모성애,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4절에 하나님은 본인이 만드신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하시며 5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고 하루의 시작이 우리들과 같이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저녁에 시작돼서 아침에 끝나는 주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날에 만드신 해와 지금 첫날에 만드신 빛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빛을 만들어 낮이라고 하셨으면 태양이 첫째 날에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그럼 넷째 날에 만들어진 태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날의 빛은 발광체, 해가 아닌 그냥 하느님의 빛, 그리고 네 번째 창조 때 만들어진 태양이 바로 그 발광체인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 첫 번째 날에 만들어진 빛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영광의 빛, 영적인 빛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 발광체인 태양부터 만드시지 않으시고 영적인 빛을 열어 영적인 사람들을 만들기 전 환경부터 정리해 주시고 세팅해 주셨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분의 세밀하신 준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삶에서 항상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새기지만 특히 이번 한 주는요, 주님의 위대하심,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그분의 사랑, 그분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들을 위해 모든 환경까지 준비해 주시는 그분의 세밀하심을 생각하는 한 주가 되며 여러분들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